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겨울이고 그러니까 독감이나 감기가 아직도 유행이니까 나는 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런 양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기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의심이 있다. 그러면은 대규모 진단 검사를 신속히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이 좀 더 확대되어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감기나 이런 것들이 유행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검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기 증상이라고 해도 코로나19일 수는 있고 여행력과 관련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이제 좀 더 확대되다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도 확대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대규모로 검사하고 검사하는 진단 신속 진단 키트도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문제를 있기는 합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조사를 해야 되고 신속 검사를 해야 지금 지역사회 감염을 그나마 차단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감기라고 생각되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임상TF에서 말한 것처럼 초기 감염 확진자라도 상당한 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지 신속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내몰렸다. 네. 네. 조금 전 코로나19 중앙대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유재복 기자, 서울대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관련 뉴스포를 YTN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조여정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이런 기술들.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브리핑 생중계와 뉴스특보 편성으로 저희 프로그램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측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블룸버그 선수는 구속하겠다는 건데요. 미국 대선 소식과 더불어 주요 국제 뉴스 잠시 외신 브리핑 코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을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에 시진핑 주석을 겨냥하는 비난글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